와, 벌써부터 분위기가. 아, 그러네. 확실히 생체 실험장. 어우, 야, 헐. 오, 징그러워.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레터즈라는 게임입니다. 저희 저번에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퍼즐 플랫포머 게임인데,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데모 버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쓰러기! 도입부가 뭐 바뀐 거 있나? 한번 바뀐 게 무엇인지를 위주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어였는데, 한국어 정발이에요. 와, 미쳤죠? 눈 다친 애가 주인공이군요. 똑같이 약물을 주입하고. 으아. 모든 구멍에서 액체를 쏟으며 죽어버렸어. 두 번째는, 아, 목이 거미로 변했어요. 도주. 그리고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으아. 찰지구나. 뭐, 도입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기존 레터즈랑. 뭔가 그래픽이 좀더 깔끔해졌다? 달리는 모션이 약간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게 네 번째 거에 숨으면 안 되지 않았던가? 응, 아니야, 세 번째야. 아!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거미가 나왔고. 너희들 그지 얼마나 큰지 봤어? 잡아서 바비큐 파티해도 되겠던데? 다 틀렸어. 우린 이미 다 죽은 목숨이라고. 좀 진정해봐. 이건 감옥을 탈출할 좋은 기회잖아? 아, 한국어 패치! 너무 좋아요! 아, 데모 때 내가 영어로 플레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던가. 어떻게 죽여요? 2키! 영문 2키. 담배는 못 참지. 데모 버전과, 뭐, 지금 부분이 거의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별다른 멘트 없이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이걸로 여는 거냐? 라이딩! 아니, 근데 간수들은 어떻게 돌아다니라고 시설이 저 따구로 돼 있는 거요?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의사 선생님, 제발 저희 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밖에 괴물지가 돌아댕긴다고요. 와, 한국어! 와, 한국 패치가 아주 그냥 원어민급인데? 돌아댕긴다! 내가 너희들 탈옥하게 도와주면 정부가 우리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텐데? 뭘 순하게 말하고 자빠져서? 그 밸브 당장 가져와! 틀다가! 야, 이거 한국어 패치 누가 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쫓아갈게. 만약 5분 안에 안 돌아오면 112에 전화 때려. 뭔 미친 소리지, 얘는? 한국인이 번역했나보네. 나도 같이 가요, 아저씨. 여기서 괴물지 나오죠? 제발. 잉. 밸브는 왜 들고 가, 쟤는? 자, 바로 반대로. 뽀글뽀글거리면 피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스피디해요. 이게 피지컬 게임이다 보니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게 그 구독 좀 잠깐 멈춰 보시게. 17개월 됐네요. 조용히 해봐. 아이 개색! 야!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우매한 장자가. 세 번이나 찌르다니. 다 왔다. 뛰어! 아래로 슬라이딩. 하, 좋았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고난. 내 이름은 고난. 함정이죠. 밸브 손잡이 가져왔어? 응, 의사는 전공부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돼버렸지만 말이야. 밸브를 꽂고? 됐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퍼즐 1! 이게 첫 퍼즐이었단 말인가. 긴장해야겠군. 어? 아이고! 당장 멈춰! 뭐 여기 엎드려서 썬텐이라도 하고 계셨나? 그대로 일어나서 보안실로 들어가, 문화 대가리! 안 돼. 문화 대가리가 사라졌어. 녀석들이 6번을 데리고 가버렸어. 이제 어떡하지?
소유권 외양간 고쳐서 뭐해?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우선이야. 이 문은 다른 문들이랑 달라 보이는데 뭘 집어넣어야 열리나 봐. 진짜 일 제대로들 하시는구만. 그냥 믿어지면 바라도 됐잖아. 그러니까 일단 날 저기 위로 올려주고 넌 밑으로 가봐. 와 이거 항공 패치되니까 진짜 너무 편한데요? 아 이 밑에가 지옥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어! 어 이거 놀래라! 이렇게 올라가서 반대편에 짝! 짝! 하고 슥! 이거 어떻게 가는 거더라? 내가 이게 가면서 슬라이딩! 이렇게 갔었었잖아요. 슬라이딩! 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갔대요. 살짝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래. 살.. 야! 내가 슬라이딩 하면서 갔던 이유가 있었네. 아 너무 어려운데? 좋아 완벽해 잘했어. 그래 이제 좀 정상적으로 가는구만. 아 세이브 개념이다. 너무 좋아 이런거. 아니 어떻게 갔었냐. 나 이거 진짜 대단하네. 과거에 나 나왔다. 헛! 됐다. 도전과제 달성함. 영원히 홀로. 오 노크까지 하는. 왜 안 내려와? 오, 쟤 벌써 구해왔어. 어쩌면 저 친구가 주인공일지도. 저놈들 6번을 죽이겠어. 다행히 아직 외양간이 부서지진 않았나 보네. 빨리 구하러 가자. 여기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파란색 레버 당겨가지고 6번이 죽었잖아요. 오도독. 목표가 무슨 젓가락이세요? 6번 내가 와서 둘 중에 어떤 레버를 당겨야 돼? 날 안 죽이는 걸로 부탁할게. 도움이 안 되는구만. 그냥 가자. 아 그냥 안 가져지네 이거. 근데 뭘 당기든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 이번엔 빨간색. 어? 아 이거 살 수 있는 거였어? 아 우리가 저번에 파란색 당겨가지고 식스가 죽었죠. 아 이거 살릴 수 있는 거였구나. 빨간색이어도 난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고맙다. 나중에 맥주 한잔 쏠게. 됐고 너 여동생이나 소개시켜주라.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동안에 절대 안 돼 멍청아. 이 자식이. 생명의 은인한테 간수를 죽여서 카드키를 얻었어요? 대박. 동료가 한 명 더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다니 너무 기분이가 이상해. 안녕 친구? 아 애들이 너무 간단하게 죽는걸? 축구 경기 보고 있군요. 수감 열쇠를 찾았어. 이게 수감 열쇠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여기 문 중에 열쇠로 여는 문 본 적이 있어? 그러네. 아이 아이 한국어 너무 패치가 잘 됐는데? 아마 다른 쪽에 있는 버튼이 이 문을 여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또 내가 가야지. 하루 종일 배관만 타네. 내가 마리오도 아니고. 아, it's me, Mario. 나만 메야. 아, 이 버튼은 다른 문을 여는데 이제 어쩌지? 어? 아우.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노? 아이고 깜짝이야 이 개새. 오씨. 앙잉앙앙응. 아 저 위쪽에 배관 타고 갔었어야 됐는데. 아 이런 이런 야래 야래.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간수를 잡아먹죠. 오도독. 접. 그 왜 올라가 그걸? 내려가. 걸리지 말고. 걸렸다. 점프. 올라가. 꼬리로 안 치게 조심해서. 허? 허? 이쪽에서 이렇게 피해 있다가. 어? 아, 큰일 날 뻔했네.
오, 이거 안 맞았다. 야, 대박 사건. 아, 오! 아! 아! 아, 실수했어. 아. 아! 찰지구나. 한 번에 세 칸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래로 내려가면? 아, 아유, 왜? 따! 왜 내려가요? 아니, 내가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아니, 끝부분에 도달했는데, 지가 알아서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달려! 점프 다이어 딱! 핏물. 여기는, 감옥, 뭐, 죄수 수용소가 아니라 그냥 생체 실험장이네. 튀어! 눌러! 닫았어! 문도 다 부술 것 같이 생긴 애가 저기서 노크하고 가네요. 자! 여기까지가 데모였죠? 어, 생각보다 내가 논스톱으로 플레이를 해서 그런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이제부터가 본편이잖아. 제2장 실험실. 와, 벌써부터 분위기가. 아, 그러네. 확실히 생체 실험장. 어, 야, 헐. 오, 징그러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친구 오기 전에 여기 숨어야 되나? 오. 아, 여기서는 괴물지 말고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야, 미친. 앙! 그냥 위로 올라가야겠죠? 무서워, 계속 걸어 다니는 거. 굉장히 괴이해. 와, 저건 뭐야. 맞점 문어가 있네요. 아마 저쪽으로 가면은 100% 제가 나와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너무 궁금하죠? 가봅시다. 아무도 안 일어나네. 이거 뭐야? 물이야? 레이저야? 아! 그렇군. 일단은 이쪽으로 못 가니까 위로 올라갈게요. 자, 왼쪽 오른쪽. 왼쪽부터. 지금 보니까 이 전선들 다 고쳐야 돼. 총 세 군데 있어. 위쪽이 그 동그라미가 빨간색이 세 개가 있잖아? 아까 아래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는 거 보니까 이어야 돼요. 잘 기억해놔요 위치를. 그리고 클로버 노란색, 다이아 빨간색, 스페이드 초록색. 스페이드입니다 나으리. 이거 안 열려요? 아, 저기에 그 12지신 보석이 하나가 더 있네. 어? 길이 막혔는데? 저기에도 일단 하나 더 있는 거 확인했고. 점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린가? 뭐 어떡해? 아! 아 뭐야! 아, 야, 저기로 지나가는 게 맞나 본데? 아, 야, 이걸 어떻게 피해 미친. 지금이야. 제발! 됐어! 와,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거였다니.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요? 반대편으로 점프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머리가 가까스로 안 닿고? 밑으로 떨어져보자. 위로도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올라가진 말고. 어? 와! 죄수 동료가 이겼어! 대박! 저 외계 생명체를 잘근잘근 씹어 먹었어요. 뭐야! 배전만이 3개가 아니네? 지금 이거 4개째예요? 위치가? 쟤네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해초류 중에 약간 그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 나는. 어, 에이 깜짝이야 이씨. 어, 텃! 텃이야 내 텃! 자,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끝? 피해지롱? 와, 이게 피해지네. 번개친다. 여기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 어? 아우씨! 저 친구가 굳이 오른쪽에 있지 않아도 이렇게 가도 돼요. 여기 숨을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거든. 어! 어! 잘 다니네? 굳이 다리가 불편한 애를 숙주로 삼다니 차라리 저렇게 걸어 다니는 게 더 빠를 텐데. 지금이야. 아닌 것 같아. 네. 슬라이딩? 어, 슬라이딩도 꽤 괜찮은. 와, 야, 대박!
알았어, 피하는 방법 알았어. 역시 슬라이딩의 만능이네. 들어가. 오, 됐어. 어? 뭐야 저거? 캐빈은 왜 움찔거려? 일단 이거 손잡이 반응이 없어요. 뭐지? 뭐지? 동물인가? 아, 이거 깜짝이야! 아, 놀라라. 파멜라? 잠깐만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진정하세요. 안 잡아먹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수감자들에게 유전자 실험을 강요했는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리사 당장 빠져나가야 해요. 출구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 출구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괴물들이 차단기를 부숴버려서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오면서 몇 개를 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그럼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 장비를 차단기 5개 으야 를 모두 납땜하고 이리로 돌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이 지옥같은 곳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진심임? 아! 일단 마지막 하나? 심지어 이 키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초록색 불이 다 들어올 때까지. 도중에 그만두면은 해제되네. 정말 개같군. 달려. 물음표? 뭐야? 어? 와! 엥? 어! 아이고! 뭐 뭐하는... 뭐예요? 저걸 그냥 간다고? 안 내리고? 도전과제를 달성하면 휠체어. 아니... 뭐지? 진짜... 아니 괴물지가 지나온 곳 아니에요? 이 톳들 어떻게 살아있어? 어! 죽었다. 죽었네. 정량이 하나인가봐요. 하긴 톳만 계속 먹으면 좀 물리지. 응? 응? 지금 두 개 고쳤지? 아, 이게 점프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컨트롤이 되네요? 무슨 말인지 이따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거 수리하고 이거 봐. 공중에서도 자유롭게 탭댄스를 출세. 지렁이 춤 룰루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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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방향전환이 걷는 거랑 마찬가지로 속도가 붙어요.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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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아이씨. 어, 쟤네를 태울 수도 있네. 어, 야, 잠깐만. 으, 아우,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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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앞뒤로 아주 그냥. 인기 많은 남자요. 그래서, 붙이는 거 어딨더라? 여기 그분. 마지막. 데스. 어, 아, 같이 태워 죽었네, 이씨. 여기에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다 고치고 왔습니다. 이제 어쩌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실험실 전체에 출입 허가가 났을 겁니다. 꼭 탈출하세요. 선생님은 같이 안 가세요? 아, 전 아직 끝낼 일이 남아서요. 아쉽네요. 이게 다 끝나면 꼭 다시 만납시다. 결혼 각이네. 내 문을. 이게 뭐지? 오, 굉장히 아이디어가 독특한 이동 방식의 기계가 있네요. 소리 귀여워. 어? 아까 그 클로버 다이아 스페이드와 똑같은 매칭이 되는 깃발이 있네요. 돼지, 염소, 부엉이 같은데 일단 확인해놓고. 이건 뭐지? 5번! 다시 만났구만. 살아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뭐해? 보다시피 여기 갇혔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순간 이동이 멈췄어. 그건 내가 다시 활성화시켰고 이제 출구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해. 의사가 이 문을 열려면 메달 같은 보석이 하나 있어야 한댔는데 저기까지 가는데 두 명이 필요해. 하나, 이 침침한 분위기 너무 싫어. 이제 뭘 어떻게 하지? 저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열면 내가 저 펜던트를 가져올게. 그래, 가보자. 죽어요. 그래, 여기가 쇼컷이네. 열어놓고 이제 다시 갑시다. 나난 내가 여길 가면 어떻게 되지? 미안.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난 몰랐지. 먼저 간 줄 알았지. 미안해. 이걸 내려야? 음흠. 핫. 퍼즐이 되게 재밌다, 뭔가? 이건 뭐야? 마지막 레버. 어? 야, 제발! 어떡해! 이거 열어줘야 돼, 내가!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요? 뒤로? 침착하게! 됐어! 다 했어! 이제 어떡해! 여기까지 열어줘! 됐어! 튀어! 다들 생각을 했네. 뭐야, 저대로 다시 저걸 끌고 간다고?! 저 쥐새끼 우리를 가만 내비두질 않네. 너 자칫하면 스테이크 될 뻔한 거 알지? 응, 아슬아슬했지. 내가 보석을 가져올 테니까 네가 나가는 길을 찾아봐봐. 그래, 조심해. 도전과제 달성함, 죽음의 던전. 저 완전 개극해잖아. 아니, 상자를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온전히 두고 가신다고요? 그리고 저기 왼쪽 위에 스켈레톤 있는 거 보니까 보석 취하면은 쟤 또 떨어져서 난리 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렇죠? 다시 올라가고. 뭐지? 아무렇지도 않네? 막 뛰어오는 거 아니지? 일단 다 했어. 근데 여기 톳들 다 죽었잖아, 그죠? 아우야, 이거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와 사라지. 이런 곳에서 죽을 줄은 몰랐지, 멍청아. 제작진 왈. 아, 뭐야. 아, 죽으니까 애들 다시 리스폰 돼서 개 같은 개. 아, 좀. 지금. 오! 괜찮아!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제 여기를! 갈 수 있구나. 그래, 전력이 들어왔으니까. 오잉? 오버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저를 아세요? 네, 당신은 라투즈 프로젝트 일부니까요. 라투즈! 레터즈가 아니라 라투즈구나! 제목! 게임 제목이잖아. 라투즈 프로젝트요? 깊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합니다. 이 조립 가드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세요. 그래, 저 괴물한테 잡히느니 그냥 타 죽는 게 낫. 아, 근데 얘한테 죽는 것도 궁금하다. 아, 뭐야? 징그러워. 우와. 진짜 끔찍해. 도전과제를 달성함, 돌연변이. 무서워. 왜 저렇게 생긴 건데. 이제 여기에서 못 얻은 다른 열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사용하면? 짜잔. 여기 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뭐가 나오겠지. 안 나오네? 뭐지? 아, 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오, 대박.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다음엔 진짜 죽게 내버려 둘 거야, 멍청아. 장난이지. 크크. 구해 줘서 고마워. 장난이지. 크크. 그때 네가 정규 의자에서 구해 줬으니까 이제 쌤쌤이네. 어? 그럼 내가 CX를 여기에서 칠수로 죽였었다면 여기에 CX가 없었을 테고 난 도련맨이한테 계속 쫓겼겠네. 대박. 이 보석을 들고 출구를 찾고 있어. 그래, 나도 이 망할 곳에 나갈 길을 찾고 있어. 나중에 보자. 죽었어요? 아저씨. 나 보석 두 개 다 있지. 오케이, 저장됐고. 여기서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 메인 메뉴에서 아까 잠깐 살펴봤을 때 엔딩이 있었거든요? 목록에? 그죠? 엔딩 보니까, 아니 엔딩이 8개야! 그래도 이 게임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셨으면 하니까 엔딩을, 만약에 진엔딩을 먼저
맨 처음으로 봤다. 그러면은 그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엔딩을 봤다? 그럼 진 엔딩 볼 때까지 재도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찾았다. 나왔다. 여기다. 그치? 이게 색깔 맞추는 건가? 어 그러네. 클로버 노란색 그리고 돼지였어. 그리고 중간에 빨간색 다이아. 그 다음에 여기가 스페이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초록색? 어! 됐다. 도전 과제를 달성한 퍼즐 2. 그리고 뒤쪽에 굉장히 나무가 우거져 있거든요. 유리창을 깨고 나뭇가지가 뻗어나왔는데 이거 뭐지? 새로운 복선인가? 뭐야! 아 자살했구나. 이 미친 곳에서. 아이고. 엘리베이터네요? 이제 엔딩인가? 그럴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합류하네? 저 니신지? 어! 헐. 피해치로? 됐다. 3층? 응? 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톡 생산 공장인가? 반대편으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에 지금 시체가 없죠? 어? 설마 또? 아이씨.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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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이제 2층이고, 1층? 아, 이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없구나. 뭐지? 아, 도망가야 되나? 개빠르게 튀어. 아, 좀. 슛. 야, 쟤는 그래도 여기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있네. 다행이다. 건강하게 잘 지내렴. 이제 마지막 1층! 준비하라고. 아! 아! 어이, 중앙을 찌르네, 이제? 좌우만 찌르는 게 아니라. 하! 하! 이제 그냥 막 아무 데나 찔러보네. 나 있는 곳으로 안 찌르고. 됐다. 아. 제작진이 약간 그 엘리베이터로 할 수 있는 퍼즐의 한계를 느꼈나봐요. 어? 저 왼쪽에. 야! 친구야. 모나리자는 왜 머머리가 됐어? 무슨 일 있었던 게요? 왜 정수기는 왜 비트 주스가 들어있냐? 맛있겠다. 아, 이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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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도와주는 거야? 날 지금? 빨리 도망쳐! 오, 살았다. 대박. 역시, 내 편이었어. 'Here is Johnny.' 아, 'Here is Johnny' 이러는데? 장난 아니야. 와, 살았다.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결국 살았어요. 대박. 아, 1층. 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씨. 여긴 어디야? 제 3장 하수관. 엥?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고. 진행이 안 돼. 아, 연주하고 있구나. 그래, 이 연주를 끝까지 봐야 되나 봐. 와, 정말 잘 부른다. 근데 이걸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야, 스킵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 Two hours later.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또 인간이 여기서 뭐라고 있지? 길을 잃었나? 여기서 살아나가려고 감옥 출구를 찾고 있었어. 여길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었지. 뭐 하나 마실래?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나 좀 도와주라.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마스터밖에 없어. 마스터한테 데려다 줄 순 있지만 인생사 뭐든 공짜는 없지.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지? 날 따라와. 이름이 미키야. 어떤 도둑이 내 황금 닭을 훔쳐서 던전으로 도망쳤어. 그래서 네가 내 닭을 되찾아준다면 마스터에게로 향하는 길을 알려줄게. 그래, 곧 돌아올게. 아, 여기로 가야 돼요? 아, 황금닭을 찾아서. 뭔가 초반에 그 스토리 진행의 중후함이 사라진 느낌인데? 아! 저거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죠? 올라가지네? 오케이. 제발 빨리!
아! 어, 여기 뭐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뭐 나올 것 같죠? 아! 계속 기어서 가는데 왜 도중에 일어나? 어, 다시 일어? 아, 이제 선 넣었네. 아, 좀. 야, 아니, 와, 저 긴.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 어, 잘하네. 어, 근데 좀 난이도가 갑자기 엄청 올라간 느낌인데요? 아, 나 저기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뭔가 너무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함정일 줄이야. 나 모르면 뒤져야지네. 잘가 해고라.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다. 이거를 열어놓고 다음에 쇼컷으로. 뭐야 쟤는? 어, 나 병아리 죽이려는 줄 알았어. 뭘까요? 죽일 수 있나? 헉! 죽였어. 개인간이네. 도전과제를 달성한 개. 착한 애 아니었을까? 아, 이건 황금 닭이 아니라 황금 병아리잖아요! 황금 닭을 훔쳐간 애가 쟤였구나. 자, 여기 황금 닭. 내가 살아서 던전에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치킨을 좋아한다. 이쪽으로 오세요. 뭔 개소리야. 야, 한국어 패치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 터널을 따라서 쭉 가면 마스터한테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게, 만약 무슨 생물을 마주치면 절대 움직여선 안 돼. 그래, 조심할게. 만일 내게 묻는다면 나는 왈도. 어? 아니, 너무 어두운데 이걸. 도전과제를 달성함. 얼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괜히 떨어졌네. 아우! 기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난 못 지나간다. 이런 이 씨! 무슨 소리지?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오! 아, 저 구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구나, 저게. 여기다. 꽤 큰 소리가 난 것 같았는데? 괜찮네. 다른 곳은 전부 다 막다른 길일까요? 궁금하네. 다른 데도 다 가봐야지. 오, 다 막다른 길이네. 그냥 진짜 전부 다 막다른 길일 뿐인 걸까? 아니, 생각해보면 문 앞에 둬야 되는 표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렇지! 겁나 가만히 있어. 여기다. 들어가. 어? 마스터? 마스터? 길을 잃은 인간이 많군. 전 여기서 탈출해야 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오직 너 자신만이 널 도울 수 있네. 무슨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린 외딴 섬에 있네. 나에게 보트가 있지만 그 보트에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마수구에 오래된 자연진이 있네. 하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 어디로 가야죠? 이쪽을 향하게. 행운을 빌겠네, 어린 친구. 엥? 여긴 뭐하는데요? 테슬라가 있네? 어? 뭐야? 쟤는 왜 잡혔어? 하나씩 꺼야 되네. 천천히 심착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못 구했어? 죽은 거야? 안 돼. 다시 시작 체크포인트. 될 리가 없잖아. 아, 조금만 빨리 할 걸. 죽더라도. 아니, 근데 왠지 돌이킬 수 없. 쟤 뭐 눌렀냐,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오케이. 여기다 뒀다가 이렇게 하고. 아이씨. 왜 치즈 향이 안 올라가? 됐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밑에 향이 있었잖아. 향이 막 나오고 있었잖아. 그거 아마 수면제 아니었을까? 내가 그걸 한 번이라도 맡으면 그냥 바로 여자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다시 재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향기를 피할 수밖에 없었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르겠다. 좀 안타깝네. 이렇게 하고 겁나 빠르게? 그렇지. 그 다음에 아랫문을 열어야 되는데 냄새가 올라감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저희가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냄새 올라가서 버튼이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 저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치즈를 두면 됐어. 좋았어! 퍼즐 3 도전과제 달성. 아, 계속 노가다 시킨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치즈를 주기는 하네. 아, 근데 너무 아쉽다. 다 살려야. 뭐야? 저 매달리는 거 왜 있어? 아, 힘을 주고 있어야 되네.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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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보호. 무서워. 악닉! 아! 아, 난 바보야. 힘 주고 있으라니까. 핫! 응? 아! 아이씨. 그니까 두 번째에서 내린 다음에 바로 뛰어서 그냥 저기로 가자. 아! 핫! 아! 빨리 올라가. 아, 됐다. 와. 칼 같은 타이밍. 이걸 끄면은 저기 내려가겠지? 어? 아니네. 다시 돌아가야 되네. 엥? 아니네. 이제 빠지네? 약간 내가 시간차로 잘못해가지고 그랬나봐.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지? 어이씨 미친. 다시 올라. 엄마! 엄마! 아! 지금이야. 겁나 뛰어. 핫! 야 이거 돼? 이거 되는 거야? 되는 거? 안 돼.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다요! 와, 근데 진짜 타이밍 진짜 개칼같이 해야 돼. 와, 이걸 해낸 것도 정말 대단하다. 뭐지? 오씨. 안녕히 계세요. 나. 저 어떻게 몰래 가지? 그러니까 보일 때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아닌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복도 왜 이렇게 길어? 어떻게 가야 되지? 아, 뒤돌아볼 때. 뒤를 근데 왜 돌아보는 거지? 쉬사는 건가? 쉬사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감히 노상방뇨를 용서할 수 없다. 뒤로 밀어버리고 싶다. 뭐야? 와. 빨리, 빨리. 차 시동 걸어. 제발. 와. 확실히 그냥 무지성 돌연변이보다 밀어!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아, 밀면 돼. 그냥 밀면 돼. 밀면 돼. 속도를 줄이면 이렇게 죽어요. 자, 밀어. 밀어. 이제 진짜 결판을 내자. 그냥 끝을 내자. 죽여. 죽여. 제발. 끝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죽였어? 어, 엔진을 얻었어요. 박사님, 괜찮아요? 으아, 엄청 몰골이 말이 아니네. 어메이징. 신난다! 날 막을 수 있는 자 이제 아무도 없다! 야! 확실히 무지성 돌연변이보다 저렇게 지성이 있으니까 싸움에선 이겼는데 과학기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차로 밀어버렸어요. 어? 근데 나 어떻게 가? 아니 미친, 여길 다시 내려가야 돼요? 진짜로? 아! 좀!
완벽! 드디어 엔진을 가져왔어요. 보트를 준비해놨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게. 진짜 감사합니다, 마스터. 왜 동료들이랑은 인사도 안 나눠? 도전과제 달성함. 탈출! 어? 진짜로?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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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살려줘! 나 안 움직여져요, 지금? 아니, 왜 서로 한 번씩 껴안아줘? 어? 헐! 안 돼, 스파이더! 아, 진정한 스파이더맨이 가셨어요. 아. 아, 진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갔네. 레투스. 이게 2번 엔딩이래요. 지금 보니까 배가, 지금 장소가 하나가 남았잖아. 그게 아마 그 익사하신 여성분의 자리인 것 같은데. 자, 진엔딩을 보기 위한 애가 죽었다 하면은 그냥 바로 ESC 누르고 불러오게 해볼게요. 저장된 데이터를 잃어버릴 거예요. 진행해도 될까요? 예스. 오! 스킵도 돼! 대박. 어? 그럼 아까 그 지하에 애들 노래 불렀던 것도 스킵이 될까? 저기 있다, 스파이더맨. 우리들의 영원한 영웅. 생각해보면 쟤는 못 구하는 거잖아. 경우의 수가 8가지면 엔딩이 8개라는 거는 쟤는 무조건 죽는다는 건데? 파멜라찡, 내가 이번에는 꼭 구해줄게. 와, 토시다! 우적! 와, 재밌네. 휠체어 나 타보고 싶었어. 진짜 저건 왜 타는 거야, 근데? 좋았어요, 여보! 언제 결혼했어요? 딱 봐도 얘네 결혼각이잖아. 모르겠어? 눈치 없기는. 오세요. 제가 스킵 되나 봅시다. 스킵 절대 안 돼. 제작진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나 보다, 이 곡을. 어떻게 해서든 꼭 보여주려고. 이제 다 깼다, 다 깼어. 여기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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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니, 밸브 잠그는 거 꽤 오래 걸려. 어! 어, 야, 그냥 콜록콜록만 하네. 제발! 됐어. 와. 와, 나 재시작할 뻔 했는데. 이거 봐! 딱 결혼 각이잖아, 지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금 보트를 타고 탈출할 수 있게 엔진을 찾고 있습니다. 이 100원을 따라가서 마스터와 함께 저를 기다리세요. 선생님을 환영해줄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좋아. 여기가 제일 어렵지 않나요? 아, 이제 타이밍 아니까. 여기는 한번 이제 알면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야. 아! 와! 예, 빼빼. 진엔딩 보러 가자. 다구 하면은 아마 엔딩 1번이지 않을까요? 1번 같은데, 엔딩? 다구했다, 다구했다. 가자, 얘들아. 오, 문워킹. 여자는 그냥 뒤로 빠지네. 그 다음 나다! 만나서 반가웠어. 어? 뭐야? 어? 아, 해독제가 있었네. 그럼 거미인간은? 오! 거미인간까지! 오! 대박! 야, 그래! 이게 진 엔딩이지! 어? 아, 사랑까지! 야, 완벽한 엔딩! 역시 최고의 진 엔딩은 러브 앤 피스지. 완벽하다. 도전과제 달성! 엔딩 1! 라투즈. 아주 완벽한 엔딩이었어요. 아, 근데 뒷이야기가 더 있지는 않아서 좀 아쉽네요. 이거지. 우리 다 봤다. 엔딩 다 봤다. 솔직히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냥 구했냐 못 구했냐 차이라서 다 잘 봤네요. 자, 라투즈라는 게임이었고, 먼저 게임을 보내주신 우리 제작진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